갑시다. 예, 아버지가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손이 모자라요. 아이고, 이거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, 선수님. 야, 이게 얼마짜리 소녀 이게? 에? 우리 PM님이 이렇게 대단한 선수를 숨겨둔 줄도 모르고 나는 아휴. 아 근데 SMP하고 마 선수님하고 손잡았다는 기사는 안 났던데? 아직 계약 조율 중이라서요. 아... 선수님, 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. 예? 그냥 오래도록 친하게만 지내주십시오. 아, 예. 드세요. 이걸로 끝 맞죠? 자리 한 번이면 된다고 해서 나온 겁니다. 약속 지키세요. 아마 끝이 아닐 겁니다. 뭐요? 구단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세요. 지금은 운 좋게 넘어갔어도 언젠간 터집니다. 한 번의 실수를 덮으려다 선수님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. 김현 선수처럼요. 초범이시고 먼저 자백하시면 징계 수위 낮을 겁니다. 혹시 의논 필요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.